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영학과 21학번 신현미입니다. 21학번 배지현입니다. 경영학과에서는 인사조직,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금융, 생산관리, 회계와 같이 기업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거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 후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해서 학교의 체육대회나 축제, 경영제 같은 다양한 행사도 많아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아직은 1학년이라 경영학원론 같은 기초 과목을 들으면서 경영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 파악하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적응이 되니 점점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매일 통학하기가 힘들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깝고 통학하기도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나 학술정보원 같은 곳에서 취업과 어학, 독서 관련해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 그런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서 상직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포인트 점수에 따라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상직 스터디 그룹이나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기나 선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먼저 혁신도시의 국민건강보험이나 한국관광공사 같은 좋은 공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공기업이나 지역 인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금융기관에 많이 지원하고 취업하고 있어. 경영학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학문이라서 진로가 정말 다양해. 아직은 1학년이니까 우선 전공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학교의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 경험도 쌓고 외국어 능력도 높이려고 해요. 여러 선배님들이 먼저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이나 신협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수업이 저녁에 이루어지니까 낮에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글로벌 경영학과 많이 사랑해주세요.